자,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, 벌써 다음 주로 가면은 연말이다 이럴 것 같거든요. 연말이다 이러면은 외국인들 이제 휴가 이미 들어간다는 얘기일 것 같고, 사실 그래서 거래가 12월 달에는 좀 많은 편은 아닌데 더 거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. 자, 일단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잡아주시죠. 예. 네, 일단 연말인 만큼 좀 주요 매크로 이벤트들도 조금 연말에 맞춰서 좀 정리가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 뭐 연말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금융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좀 경제지표 발표도 사실상 거의 없고, 이제 미국 연준의 뭐 위원들의 발언도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요. 이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다음 주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좀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이슈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연말까지의 이슈를 좀 끌어서 모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. 네. 일단 전반적으로 지표는 일단 최근 흐름을 보시면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이런 점들을 좀 반영해 소폭의 개선세를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일단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이제 전월 대비 좀 감소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, 아마 감소폭은 좀 축소가 되면서 아마 이런 이슈들이 좀 종합이 되면 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12월 말에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12월 제조업, 비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에 이어서 소폭의 개선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어지는 만큼 중국 체감 지표의 개선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활동 동향이 또 12월 30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일단 아무래도 11월 산업 활동 동향이 뭐 전월처럼 좀 뭐 큰 개선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올해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? 아무래도 예. 좀 11월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했고 또 마이너스 성장을 좀 이어갔잖아요. 아무래도 좀 기존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좀 낮았던 기저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마이너스 성장이 좀 축소가 될 것이다,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좀 그러지 못하면서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좀 이어갔던 만큼 아무래도 산업활동 동향도 조금 뭐 큰 개선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좀 대외 여건이 좀 다소 완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 재고 조정과 함께 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는 조금 상승세를 뒷받침한다라면 국내 경기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은 좀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는 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27일에는 이제 또 우리나라 배당락이 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시장을 조금 바라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배당락 지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금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약 40포인트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. 한 2%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건 평균적인 의미니까요. 아마 27일 아침, 그러니까 장 개시 전에 나오겠죠. 배당락 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한 2% 전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40포인트 이상 빠진다고 놀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때는 27일 날 얘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